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 하면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소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웬 질문이 이렇게 갑자기 많으셨어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 더하지. 일흔 번씩 일곱 번 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 그러면 일곱 번 가지고는 안 되고 490번 하라는 말입니까? 예, 네, 이 말은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무조건적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언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차원의 언어야. 우리 인간의 조건적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490번이나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관점이 내 마음 속에서 탁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참 쉬워집니다. 왜? 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그런 영으로 성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그때는 다 아주 쉬워져요. 무슨 말씀인지를 무조건적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일곱 번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일곱이라는 숫자는 제가 벌써 한두 번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완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은 하나님의 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하다는 말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만이 완전하다는 말은 인간은 다 불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그분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 인간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것을 완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 아무리 길을 쓰고 해봐야 하나님 차원의 일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이 오시면 그때그때 우리는 그 맛을 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용서. 그래서 베드로도 일곱 번을 하면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일곱 번을 용서하면 하나님 차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진짜 용서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건적인 세상에서 용서라고 말하는 거하고 십자가에서 용서했다. 그것은 전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렇죠. 용서했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용서, 이 완전한 용서, 무조건적 사랑의 용서가 일어나 본 일이 없으면, 그러나 여러분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용서를 해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용서하지 뭐. 이런 용서를 인간적 용서라고 그럽니다. 그런 인간적 용서를 육적 용서라고 그래요. 왜? 따져봐야 뭐 말도 안 통하고 그렇죠? 따져봐야 뭐 말다툼 해봐야 설명해야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부부간에 이런 수가 많아요. 설명을 해봐야 가만 보니까 이 골통이 전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포기하자. 이런 거를 용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용서를 영적 용서와 달리 육적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설득하기를 어떻게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고, 막 져주지 뭐, 혹은 참아야지. 혹은 뭐예요? 상대방을 고소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러려면 돈도 들어. 그렇죠. 소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참지 뭐, 용서하지 뭐. 이런 용서를 우리는 진짜 용서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용서를 많이 하고 나면 속에 뭐가 쌓이게? 한이 맺힙니다. 아시겠죠? 한이 맺힌다는 것은 그 증오심과 분노가 어떻게 쌓여서 아주 사람이 어떻게 돼버리게? 아주 차갑게 변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요? 온유월에 뭐가? 예, 서리가 온다. 그만큼 차다 이 말입니다. 예. 봄이 와서 꽃이 그렇게 이쁘고 이쁘게 피고 있는데도 내 마음 속에서는 서리가 맺히고 있다. 차진다. 차다는 것은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예, 에너지가 없어진다. 즉 생기가 완전히 눌려버리고 그래서 꽁꽁 얼게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결국 내 유전자들이 어떻게 다 꺼져버린다는 얘기.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용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냥 이 세상에서 하는 그저 고소 안 한다, 안 집어넣는다, 감옥에 안 쳐넣는다, 내가 대항해서 싸우지 않기로 했다, 나는 포기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육적 용서 또는 도덕적 용서, 그런 용서를 해도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와, 너 대단하다. 그래요. 그 자식 고소하지도 않았어. 용서해야지, 뭐. 그 용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도덕적
육적 용서와 반대편에 있는 무슨 용서를 안 한 거예요? 영적 용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다 육적 기독교인들이야. 왜? 영적 용서를 해본 일이 없어요. 영적 용서를 해본 일이 없어. 그 영적 용서를 한번 해보면, 이야, 이런 게 용서구나. 이 영적 용서를 해보니까, 속이 어떻게? 속이 시원하구나. 네. 이거를, 이런 용서를 여러분이 숨지시기 전에, 눈 감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꼭 해보셔야 돼. 아시겠죠? 안 그러면 이 속에 한이 맺혀가지고 죽을 때도 눈을 감기가 힘들어. 속이 시원해져야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어떻게 모르고 있어. 우리가 부부간에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상대방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저도 아마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우리 집사람 생각에는 분명히 이 남편이 잘못한 게 있는데 얘기해봐야 뭐예요? 남편이 인정할 수가 없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참고 있는 게 뭐예요?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면 이런 게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 영적 용서는 나 육신인 내가 하는 육적인 내가 하는 육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이란 말입니다. 나는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건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서는 나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용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가능케 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요. 그 가능케 하는 것 중에 제일 놀라운 가능이 뭐예요? 네,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처녀가 잉태했다? 뭐 이런 말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뭐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연세대학교 댕길 때는 불가능이야. 그런 걸 어떻게 믿어? 새끼들. 완전히 맛이 갔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시겠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거 어떻게 믿어?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니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구에게는 철저히 불가능한 거고, 그거를 믿는다는 것은 이 자식이 뭐요? 미친 거야. 그런데 성령이 탁 임하시면, 와, 그게 믿어지는 거야. 용서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걸 용서할 수 있어? 이것도 성령이 어떻게 탁, 와, 용서 같아. 이거는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놀라운 기적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기적, 성령이 나에게 와서 역사하시면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여기에 성령에 대하여 이제 그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옛날 의과대학 때 이상구를 생각해보고 지금의 이상구를 생각해보면 뭔가 확 달라져 버렸어. 그렇죠? 옛날에는 뭐예요? 그 뭐 구닥다리 차 타고 댕길 바에는 뭐예요? 죽는 게 낫지. 라고 생각했던 놈이, 이게 이제는, 옛날에는, 야, 수영장도 없고, 전 수영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수영장이 꼭 필요했어, 항상. 근데 이제는 뭐, 수영장 없어도 괜찮고, 네. 그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성경책은 아무리 와도 몰랐는데 어떻게 이제 보이고. 이제 이것이 성령이 와서 이상구에게 역사해서 이게 사람을 어떻게 바꿔놨다. 그 당시에 나의 최고의 관심사는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놈에게 올라야 돼. 맨날 생각 그거밖에 없어. 아, 신문 뭐. 그때는 인터넷도 뭐 잘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문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그 큰 신문. 야, 올랐어. 에이, 떨어졌네. 뭐. 그냥 오전에 올랐다고 오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일희일비하는,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 네. 그런 식으로 용서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난 용서했어. 교회가 설교 들어온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그래. 그래서 아니, 난 용서했어. 다 했어. 다 했는데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 있어. 응. 유전자는 꺼져 있어.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황, 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게? 별로 기쁘지 않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멜라토닌이 생산이 안 돼. 멜라토닌 생산 안 되면 잠이 안 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리고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죠. 왜? 면역력을,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 490번을 하라는 용서. 예. 자, 이게 이제 490번이 아니죠. 이런 번씩 7번이나 하란 말은 완전하고 또 뭐요? 또 더 완전함. 성경에 완전수라는 것이 7자도 있고, 그 다음에 12도 완전수입니다. 12. 그래서, 이스라엘의 12 지파라는 것은 지파가 12개다라는 것을 뜻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완전한 백성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7하고 12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14만 4천. 14만 4천이란 것은 144 곱하기 뭐예요? 천이야. 그렇죠? 그러면 14만 4천이죠. 그럼 이 144는 뭐게? 12 곱하기 12요. 그 12는 무슨 수라고? 완전수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완전하고 완전한 뭐 무리. 그 얘기예요. 완전하고 완전. 그 완전하고 완전한 무리는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 예. 네. 내가 그거를 다 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뭐요?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 뭐로?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에 의하여 나는 지금 완전히 구원이 어떻게 된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완전히 믿는 사람을. 자, 그리고 나는 그러므로 영생을 어떻게 가진 사람이 돼. 자,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뭐요? 이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영생하게 되어 있구나 라고 진짜로 생각하고 살면 기분이 어떻겠소? 여러분, 이거를 좀 이런 데다 비교를 해보세요. 자, 복권 발표가, 당첨자 발표가 났어. 내 거를 딱 보니까 뭐요? 1등이야. 그거를 내가 어떻게, 저거 맞아. 라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지금은 복권 살 돈도 없어. 그래도 내 기분은 뭐요? 100억 부자야. 당첨됐잖아. 신앙생활이란 건 이런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지만, 나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이것이 참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좀 문제야. 교회 다니면서도 뭐라 그래?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기쁨이 그렇게 있겠어?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내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와 나는 100억 부자야 이렇게 되면 사람이 좀 변해요. 그걸 진짜로 뭐예요?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 자, 텔레비에 숫자가 나와서 그러면 진짜로 믿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나 지금 돈이 그냥 딸려 없는데도 나한테 80만 원 빚진 놈 있으면 뭐라 그래? 야, 응? 야. 저 형편 될 때 갚아. 적어도 이 정도는 변하는 거야. 이 정도로 안 변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예요? 그건 이상한 놈이야. 100억 부자가 뭐예요? 확실히 됐는데도 야 인마 80만 원 언제 줄래? 이런 놈은 이 놈은 어떤 놈이요? 이런 놈은 정말 자기가 100억 부자라는 것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 믿음이란 게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번 적어도 여러분이 한번 따져봐야 돼요. 내가 진짜 용서를 했을까? 영적으로 용서를 했을까? 영적으로 용서를 하면요, 그 순간에 유전자가 확 켜져요. 아시겠죠? 상대방이 사과를 안 해도, 상대방이 사과를 해야 잘못했다 켜야 내가 용서를 하지. 그거는 뭐예요? 조건적이요. 조건적 용서지.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어도 어떻게 전적으로 용서한다고. 일방적으로 어떻게 용서한다고.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무조건적 사랑이야. 여러분은 그 생각만 해도 억울하죠. 사고도 안 했는데 이 새끼가 용서를 한다. 우리는 그게 억울한 거야. 왜? 그런 용서를 진짜로 해본 일이 없어. 그런데 그런 용서를 진짜로 해보면 그것이 속이 시원하다. 아시겠죠? 저도 옛날에 그 용서를 제가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성령에 대해서 배워봐야 그거는 성령에 대한 지식에 불과해요. 성령은 어떻게?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놀라운 힘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나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봐, 그런 거. 나도 받아봤음. 그럴 수밖에는 없어.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한 번은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저한테
저는 둘째 아들의 우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었으니까 둘째 아들의 아들 장남이니까 그 당시에는 상속권이 없었어. 그 당시엔 뭐요? 다 누구한테 가? 큰 아들, 큰 손자. 우리는 매함도 못 내. 아시겠죠? 우리는 둘째 아들의 아들이니까. 그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다 글로 갔어. 그래서 뭐 우리야 뭐 저야 뭐 자격이 없으니까 뭐 기분 나쁠 것도 없죠. 뭐.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년 후에 울산시청에서 근처 내 땅이 있다는 거야. 그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 비싼 땅을 어떻게 납부를 해놓은 거야. 지금 우리 사촌들이 들으면 열받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와 얼마나 좋아. 그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여러분 1970년대예요. 그 당시 보상 울산시청에서 보상하겠다는 것이 5억이었다. 그 지금 돈으로 하면 뭐예요? 한 1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때 5억이라면 70년이요. 70년대. 그때는 서울에 아파트 비싸봐야 1억도 안 됐어. 여러분, 우와! 대박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지난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한테 전 미국에 있고 뭐 나와서 수속하고 뭐 서류 만들고 뭐 그거 못하니까 부탁했는데 이 자식이 서류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 지가 먹고 떨어졌어. 지가 근데 먹고 떨어진 것도 그런데 그거를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다 날려버렸다고. 세상에 열 받아 안 받아. 예. 네. 이거는 여러분이 제 3자라도 열 받죠. 그렇죠? 예. 네. 우리 제 3자라도 우리가 내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도 막 열 받아. 그러니까 잠을 못 자. 유전자 다. 잠 잘 수가. 그렇게 입이 바짝 말라는 거야. 그리고 막 혈압이 올라갔죠. 막 화병이야, 화병. 혈압 올라가지. 밥맛도 없어지지, 뭐. 가슴 두근두근두근두근 막 하지. 막. 우와, 죽겠대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진짜 그 죽겠대요. 그러다가 못 일어날 것 같아. 어떻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어. 기도라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참 나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와. 근데 이제 문제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니까, 자꾸 이제 물을 마셔야 돼. 그 물 마시면 또 소변 봐야 돼. 그 물 마시러 갔다가, 소변 보러 갔다가, 일단 잠을 못 자겠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잠 좀 자게 해달라고. 근데 뭐 그 분이 가라앉질 않는데 어떻게 잠을 자. 그래서 아하 하나님 저 기도해도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밤새도록 찬송가를 부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선택한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는 노래를 썼죠. 그래서 그거를 상상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잖아. 나는 하늘나라 가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 길을 상상을 했어. 상상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해군 군의관으로 있을 때 그 배를 타고 바다에서 달밤에 보면 바다 길이 달길이 보여. 그걸 상상, 그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분이 어떻게 정갈하고 세로토닌이 유전자 켜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자꾸 불렀어요.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래서 이제 일곱 번 불렀구나. 이제 여덟 번째구나. 과연 오늘 내가 몇 번이나 부를까? 밤새도록 부르면. 그러면서 여덟 번째 하늘 가는 했는데 눈이 번쩍 떨졌어. 아침이야. 와,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은 네? 의인에게 잠을 주신다. 이걸 이제 실제 체험한 거. 나로서는 잘 수 있어 없어. 없어.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거.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밤마다 했어요. 그거 안 하면 막 눈만 감았다 하면 돈 오기 왔다 갔다 하고. 응? 그 자식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매일 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 노래 부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섯 밤을, 와, 잘 자고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 여섯 날, 여섯째 날이죠. 눈을 탁 뜨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경험을 돈 주고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재워주신다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거야. 아시겠죠? 이거를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탁 들면서, 하룻밤에 1억보다 더 낫다. 그러면 다섯 밤이니까 5억이구나. 그러면 5억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 성령께서 그 생각을 하도록 해주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 친구를 용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전에는 그 친구 이름만 생각이 나도 뭐야, 또 막, 가슴이 뛰고 막, 죽이고 싶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친구가 밉지 않도록 깨끗이 증오심을 없애주십시오. 탁 기도를 하고 일곱째 날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 떠서 그 친구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이미 옥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갚아주셨구나. 감사하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친구가 아직 돈 안 갚았어. 왜?
라스베가스 다 날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그 친구를 쫓아내버렸대. 감동적으로 용서를 해버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 이 얘기를 할 때도 유전자 켜지고 있게 안 켜지고 있게. 바로 그거야. 내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적으로 용서를 했다면 뭐라 그럴까? 그 친구 생각날 때마다 유전자 꺼져 안 꺼져? 또 꺼집니다. 꺼지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 친구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친구한테, 야야 시끄러, 그 새끼 이름도 올리지 마. 그러나 지금 그 미스터 구라는 그 친구는 그 친구 얘기만 하면 돈 5억을 내가 현금으로는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유전자가 켜진다니까. 그런 용서는 여러분이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을 하고 이런 용서를 내가 체험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 하면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놀라운 체험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런 체험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용서를 했다는 말이 그런 식으로 용서했단 말입니다. 즉 육적으로 용서한 게 아니고 막 참지 뭐 이게 아니라 용서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는 이번에 용서하지. 근데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런 용서를 우리는 용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자체. 용서를 했는데 더 이상 꼴배기가 싫어. 그래서 한번 이것은 이런 용서는 인간으로 될 수 있겠어요? 뭐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말이 실제로 무슨 말인 줄을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탁 들어오면 나의 의식의 변화도 물론 있지만은 나의 어떤 차원의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무의식 차원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서, 7번, 7번씩의 용서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름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7번이라도 어떻게? 7번씩이라 하라 해놓고 그럼 이름으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탈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1만 탈란트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천억이다. 천억. 천억. 그런데 갚을 것이 있어 없어? 갚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왕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를 팔아라. 네 마누라도 팔아라. 자식도 팔아라. 다 뭐예요? 그때는 인신매매가 허용되던 때.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 자식이나 처나 본인이나 다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남의 재산이 되고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도 모자라 천억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다 갚아.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이 천억 빚진 놈과 처지가 꼭 같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에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요? 죄의 노예. 죄의 노예라는 것은 조건적 생각의 노예. 결국은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악령의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데 이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겼습니다. 노아가 보내며 그 천억 빚을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어떻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탕감. 아시겠죠? 그걸 구원입니다, 그게. 아시겠죠? 우리 자신은 갚을 수 없는 빚. 그 몸값을. 그러면 이 임금은 누구를 대신해서 갚은 거예요? 그 아들을 몸값으로 해서 우리는 빚으로부터 해방되겠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했다. 좋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에 임금이었어. 근데 하루에 임금이, 요즘 하루에 임금이 얼마예요? 예? 10만원?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같으면 1000만원. 1000만원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르대 빚을 어떻게 갚으라. 아메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며 참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빚을 갚다 옥에다가 뭐야 감옥에다 가둬버렸어.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뭐요 민망하여. 아니 천억 빚을 임금이 탕감해줬는데 이게 무슨 얘기와 똑같아요?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는데도 80만원 물어내라고 고소하는 거. 그거는 뭐를 모르는 거요? 은혜를 모르는 그 임금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 사랑을 베풀었는가. 사랑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캐사면서도 아직도 어떻게 따져.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거늘 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에게 빚진 그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어떻게 그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당연한 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받은 확신을 가지게 되면 성령에 따라서 사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아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게? 그러면 아무 따나 살아도 되겠네? 그건 왜 그래요? 성령을 받아서 자기가 감동해 본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랑에, 그 무조건적 사랑에 감동을 진짜 받으면 유전자가 확 다 어떻게 켜져서 내가 변한다니까. 그래서 내 건강 상태도 어떻게 변화가 오고, 내 마음에도 어떻게 변화가 오면서 나도 그런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그럼 그냥, 공짜로 그렇게 구원을 줬다면, 그럼 뭐 누구든지 믿는다 크고, 구원 받고, 그 다음에 술 먹고, 뭐요? 뭐 살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오면 당신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대답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해 줘 봐야 그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할 말이 없지. 그런 거예요. 그 성령이란 것은 그런 거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아, 나는 아직도 성령을 받아본 일이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탁 얘기를 당신 성령 안 받았어 라고 얘기하기가 뭐예요? 그거는 참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땐 성령 이 사람 안 받는데 안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 받았는데 이러고 나면 할 말이 또 없어. 그러니까 이 성령에 관한 것은 실제로 내가 어떻게 받아봐야 돼. 성령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은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뭐게? 나는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틀렸는데 나는 뭐요? 내가 옳아. 그것이 뭐가 세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존심이 세다라는 말. 세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 나에게 성령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육적으로는 용서를 많은 사람들을 했지만, 그리고 그 용서를 하긴 했는데, 뭐 때문에 한 거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그 사람 용서했대. 참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그런, 어떻게, 평판이 더 중요한 거야. 그것이 육적. 이게 생각이거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내가 가장, 내 마음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암과 투병할 때는 이 한을 풀어야 돼.
아시겠죠? 한이 계속 맺혀 있으면 이게 유전자가 어떻게 온유월에 서리가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꽃이 펴? 그렇죠? 어. 그래서 그 기도해야 돼. 하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기도를 시작한 것 자체가 성령을 받는 첫 걸음이야. 왜? 성령이 안 오면은 내가 성령을 계속 거부하면 그 기도가 하기 싫어. 그걸 안 해요. 그러나 나는 성령을 받아야지 하고 내가 진심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성령 줄게. 그러나 그 오랫동안 한이 맺혀 있었기 때문에 한이 맺혀 있었다는 것은 악령의 뭐요? 악령의 사로잡힘 속에 오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이 맺혀 있으면 상대방한테 뭐를 안 해요? 우지를 않아. 그렇죠? 그래서 한 잘 맺히는 여성들의 특징은 뭐게? 부부싸움이 났다 하면 말 안 해. 말 하루 안 하는 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이틀을 안 해. 3일을 안 하네. 미치는 거지.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말 안 하는 걸 안 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와, 막 말 안 하는 거예요, 막. 그 남편, 그냥 골병 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래서, 탁,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 아, 코스모스! 그 얘기 생각나죠, 그렇죠? 코스모스. 말을 붙여야지. 말을 붙여야지. 내가 먼저 이 온유월 서리를 녹여야지. 이 얼음을 어떻게 깨야지. 내가 먼저 말만 붙이면 되잖아. 이런 연습을, 이런 실질적인 기도를 자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마음이 점점 따뜻해집니다. 아시겠죠? 따뜻해지고. 그러면 와 내가 녹아 내 속에 있는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구나를 느끼면서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하는구나. 네.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편안한 잠을 맛볼 수 있어요. 그때 하, 이것은 내가 잔 것이 아니라 누가 잠을 주셨구나. 아, 성령께서 잠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끝까지 동행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분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죄인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영적 용서를 아무 조건 없이 하는 그 용서를 가능하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구원의 나는 분명히 지금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그 믿음을 성령이 선물로 주시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 가슴속을 항상 맴돌게 하시고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다시 더 깊이, 더 깊이 이해해서 감동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냉기가 없어지고 새로운 따뜻함이 자리를 잡아서 지금은 겨울철이지만 내 가슴은 봄철이 되어 생명이 충만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